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입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호르몬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나쁜 감정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레온 빈트샤이트는 감정 연구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얻은 지식과 수십 차례의 연구, 학술, 토론, 주요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감정의 본질과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감정들에는 목적이 있고 감정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적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10가지 감정을 탐구하는 지적 여행,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를 소개합니다. BBC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진행가인 닐 올리버는 세계 곳곳의 유물과 유적에 숨겨진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읽어냅니다. 또한 책에는 진흙 속의 뼈와 들판 위 바위에서 찾아낸 인간다움의 기원들과 잠자는 죽음인 무덤을 바라보는 고고학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동굴에서 발견된 시체 주변에 남은 여러 종류의 꽃가루, 백조 날개 깃털 위에 올려진 어린아이의 유골, 유리구슬 목걸이, 진홍색 옷이 남겨진 8세기 소녀의 무덤 등 유골의 흔적으로 남은 죽음의 방식, 죽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 산 사람들이 보인 정성을 통해 각가지 사연을 읽어내고 진한 감동을 전합니다. 인간성의 기원을 찾아가는 역사 수업,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세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라고 말하는데요. 책은 인류세의 다양한 특성을 정리하고 어떻게 인류세라는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는지 조망합니다. 저자는 과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관의 전환, 관점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류세가 도래했으며 인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똑같은 과정, 즉 새로운 세계관, 관점,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류와 자연의 상호 생존과 관련해 많은 것이 위태로운 인류세 시대의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며 시대적 대안을 모색하는 책, 인류세의 인문학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보수의 뿌리입니다. 보수의 뿌리는 1964년 What is Conservatism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됐는데요. 출판될 당시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은 전통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를 중심으로 나뉘어 중구난방으로 번져갔다고 합니다. 프랭크 메이어는 다양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적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자는 보수주의 세력, 즉 융합주의자였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글을 묶어 책을 냈습니다. 서평자 조찬수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는 이 책에 적힌 생각들을 그저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수구주의의 산물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 미국 보수주의의 특이성은 건국 시점부터 자유주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사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 있다. 미국 보수주의가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쓰일지, 극우 포퓰리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정치 철학자 프랭크 메이어의 책, 보수의 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 편향을 소개합니다. 편 가르기는 왜 인간의 삶에서 계속될까요? 합리성과 편향을 오래 연구해온 스타노비치 교수는 오직 우리 편만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점에 관대한 인간의 경향, 우리 편 편향에 주목합니다.
서평자 최승혁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편 편향은 인간의 기본적 정보 처리 경향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정치적, 정책적, 도덕적 판단이나 협상 과정 등 어디에서나 온갖 종류의 신념 체계, 가치관, 세계관, 확신을 강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념이 어떻게 편향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편 편향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